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루푸스 환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 내용을 오늘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가 4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루푸스와 비타민 D가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해서 알수 있죠. 만약에 루푸스 환자분이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했는데 검사상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해서 루푸스 활성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대병원에서 한 연구인데요. 그 루푸스 환자군과 정상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정상인에 비해서 루푸스 환자는 4배 정도 루푸스 환자에게서 4배 정도 더 많이 비타민 D 부족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4배 정도 많으니까요. 비타민 D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타민 D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칼슘 대사, 뼈에 칼슘을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루푸스 이외에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환자에게서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과 비타민 D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요즘에. 루푸스 발병 전뿐만 아니라 루푸스가 발병한 이후에도 비타민 D가 계속 부족한 상태로 유지되거나 발병 후에 비타민 D 수치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루푸스 활성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합성되지 못해서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다 보니까 역시 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만 상태로 접어드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복부 지방이 껴있거나 전체적으로 체중이 과다한 상태로 빠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비만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은 체내에 비타민 D와 관련된 대사 과정에 문제가 일으켜져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루푸스 발병 후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비타민 D 부족 상태가 루푸스 발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비타민 D 부족은 루푸스 병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주대학교 서창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루푸스 환자분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것을 파악했다면 이를 바로 보충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루푸스 증상이 안정되고 루푸스 활성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은 그래서 늘 비타민 D 수치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비타민 D의 정상 범위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하가 아닌지 늘 체크를 해보시고요. 혈액 검사상 비타민 D 수치를 늘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루푸스는 비타민 D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상 루푸스와 비타민 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